예, 베어파워 슬랙스틱 45파운드짜리입니다. 화살은 역시 저기 베어파워에서 판매하는 스프러스, 무슨 나무를 했더라? 스프러스 목시 노컷이라고, 이게 32인치에서 한 번씩 여기 이쪽 부분만 꺾어져서 재생한 31인치 정도, 32에서 31인치 정도 되는 화살들로 할 겁니다. 옥시하고요. 아, 그리고 여기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제품에 포함된 펠트제 레스트인데요.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. 지금 이게 화살 끝에 걸려서 이게 지금 일어났거든요. 접착, 양면테이프 접착력도 그닥 좋지가 않고, 그래서 조만간 바꾸긴 할 건데, 일단 활 에로셀프 본체에 상처가 안 난 거 정도의 의미가 있고, 벌써 지금 화살이 이 지나간 자리는 펠트가 밀려서 깎이기 시작했어요. 여기는 지금 기 때문인가, 여기는 좀 이 바깥쪽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. 아이고, 이쪽엔 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났나 보네. 아, 기시 아니고 제가 이게 화살 기 앞에 이렇게 감아놨거든요.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했네. 원체 뭐 이건 여느 화일과 달리 뭐 바깥에 이게 코팅된 느낌이 없습니다. 확실히 대나무 백킹에 이걸로 30m 여기 이거 30m 거리를 보고 쏩니다. 좀 더 뒤에서 볼까요? 이게 다 늘어나던가? 아, 다 늘어났구나. 아, 높이를 좀 높일 수 있으면 제 바로 뒤에서 사수 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네요. 한 이 정도 거리가 한계일 것 같아. 아이고, 이거 왜 상탄 났지? 짧은 화살인가?
10살, 11발 정도 쐈습니다. 4발은 잘 들어갔네요, 4발. 이게 좀 짧아져갖고 길이 때문에 스파인이 안 맞은 화살 같아요. 지금 조준은 똑같이 했는데 확 더블이, 차라리 이게 떨어졌으면은,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일반적으로 내가 실수한 게 딱 티가 나는 건데 이건 왜 떴는지 모르겠네. 확실히 짧은 건 짧아진 것 같아. 저거 이 화살 못 쓰겠네.